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단 한 곳 지평선의 고장 김재희서 인사드립니다. 제18회 지평선 축제 기념 재즈앤 가요 앙상블 진행의 윤경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1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지평선 축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황금 들판과 그리고 밤마늘의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 김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벽골제 일대에서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함의 상징이죠. 김제답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오셔서 함께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재즈 가요 앙상블로 여러분께 꾸며드릴 텐데요. 가을의 멋진 낭만을 선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즈 공연 속으로 빠져볼 텐데요. 정성조 팝스 오케스트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성조 팝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와 편곡을 맡은 정중화라고 합니다. 이런 음악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악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악기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이 악기는 베이스라는 악기입니다. 저희 이 오케스트라가 24명인데요. 이 모든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저 베이스 소리에 의존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이철휘 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요즘 그 세시봉이라고 해가지고 또 복고풍으로 많이 돌아가는 추세인데요. 연배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기타입니다. 기타, 여러분들 기타들 다 아시죠? 지금 갑자기 기타가 소리가 나는데요. 네, 기타의 조광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기는 피아노죠. 네. 사실 오늘 그랜드 피아노라고 이렇게 큰 피아노 있잖아요. 그 피아노를 갖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비가 온다 그래서 피아노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키보드라는 악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는 그랜드 피아노였는데요. 근데 비가 안 오고 지금 뭐 일기예보가 요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피아니스트 김지현 군입니다. 네,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악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악기의 이름은 드럼이죠, 드럼. 네, 드럼은 여자와 같다고 합니다. 어쩔 때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다가도 또 어쩔 때는 또 꽝 치면 또 엄청 네 저렇게 그런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악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드럼의 전상진 분입니다. 네,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같이 안 했었는데 이번에부터는 저희가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만들어서 현악기를 다시 같이 이제 연주하게 됐습니다. 현악기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악기가 소리가 너무너무 좋죠. 네, 역시 현악기가 들어가니까 좀 음악의 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악기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현악기까지 들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빵빵한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도 또 계시고 저희 오케스트라는 이 관악기가 있어서 또 더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관악기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악기가 나오면은 전혀 다른 이런 분위기가 아닌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많이들 앞으로 저희가 한 시간 정도 저희 여러분들과 같이 음악으로 즐기고 또 많은 가요도 있을 거고 팝송도 있을 거고 뮤지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많이들 즐겨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또 환호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휘의 정중화였습니다.
라는 옛날 팝송 곡입니다. 블루 문이라는 곡이었고요. 어떻게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곡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옛날에 히트했던 곡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다시 연주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 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은 블루문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을 저희가 메들리로 연주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꽤 옛날 영화로 저희가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분명히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곡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그때 제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영화 음악 메들리입니다. 잘 아시는 제임스 본드 테마입니다. 제임스 본드. 기타 치면서 노래했었죠. 오드리 헵번 부른 노래 문 리버. 네, 로키 영화 아시죠? 로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옛날 영화인데요. 셔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셔레이드.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Love Story입니다. Love Story. 이거는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갓파더. 감사합니다. 영화음악 메들리였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 여자 보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자 보컬리스트를 모셔서 같이 들어볼 텐데요. 이 곡 역시 굉장히 유명한 곡이긴 합니다. 네, 재즈로도 굉장히 많이 연주되어 있고요. 또 팝으로도 많이 연주들을 하고 있는 곡입니다. 네, 여자 보컬리스트 김수경 씨를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Helpless as a kitten up a tree, and I feel like I'm clinging to a cloud. I can't understand. I get misty just holding your hand. Walk my way, and a thousand. Might be the sound of your hello, that music I hear. I get misty the moment you're near. You can say that you're leading me on, but it's just what I want you to do.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음악에도 나오는 미스트였고요. 다음 곡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 주연의 My Fair Lady에 나오는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죠? 네, 그래요. 건강들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연히 정 들었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박우철이 노래 새 노래 나온 줄 아시죠? 제목이 뭐라고요? 연모. 어떤 사람 연못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요. 연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한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맘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우철 씨께 잘 들었다고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6년 김제 지평선 축제 기념 축하 공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즈앤 가요 앙상블 영원한 우리의 슈퍼스타 박우철 씨의 무대 함께하셨는데 즐거우셨나요? 곰곰이 들어보니까 우리 박우철 씨 목소리가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훌륭한 무대 감사드립니다. 자, 지평선 축제가 올해로 벌써 1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18살인데요. 그만큼 전통과 역사가 깊습니다. 이미 글로벌 명품 축제로 거듭나 있고요. 차별화된 체험 축제로 입소문이 나 있으며 어울림 대동 축제로도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제1의 축제다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또 김제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산바다 평화에서 어우러진 축복된 땅에서 나온 지평선 쌀. 이때 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곡식이 무르익는 이 계절 더욱더 풍요로운 김제입니다. 여러분 김제 지평선 축제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번 무대는 더욱더 가을의 농연함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바쁘셔서요 시간 내기가 어렵대요. 가슴 따뜻한 금이아 씨 그리고 가요계의 신사 중의 신사 현당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이아 씨 무대 함께 하겠습니다.
아쉬워.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네. 계속해서 즐겁고 행복함을 만들어주는 현장시의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끝없이 세월이 간다. 너와 내가 함께 보냈던 그래도 내가 좋았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보면 별건 아닌데 잘해줄 걸 용서할 걸 안아줄 걸 그랬어. 껄껄껄 아쉬우네. 껄껄껄 웃으면서 인생은 흘러가더라. 감사합니다. 네, 저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요새 많이 여러분께서 사랑해주고 계시는 껄껄껄입니다. 아시죠? 예, 네, 잘해줄 걸, 참을 걸, 벽골제의 구경 갈 걸, 돈 꼬주지 말 걸. 그래서 껄껄껄입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사랑해주신 노래 앵콜 소리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 하나 준 것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도 고맙습니다. 이쪽 뒤에도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올 건지 말 건지 이 밤도 다가고 새벽 달 기운에 내 너를 잊으리라
고맙습니다. 우리 현당 씨의 무대였습니다. 앵콜을 더 하랍니다. 앵콜 안 하면 여기서 앵콜을 안 하고 가면은 욕먹어. 그렇죠? 고맙습니다. 요새 저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신 노래가 태종대의 밤도 있고 그런데요. 또 여자는 모르지 사랑합니다. 사랑이 깊으면 제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좋은 순서가 많기 때문에 1절씩 메들리 싹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겠습니다.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술을 마시는지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빗속을 헤매는지 여자는 이별을 한 뒤에 울면서도 거울을 보지만 남자는 이별을 한 뒤에 바보처럼 가슴만 지내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지 계속해서 사랑합니다로 이어집니다 행복도 피웠어요
반갑습니다. 2016년 김제 지평선 축제 기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즈앤 가요 앙상블로 여러분께 풍성하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벽골재 중심지입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벽골재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도 조금 계시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벽골재가 바로 농경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리시설입니다. 이 벽골재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하느냐? 세계 최대 최고의 수리시설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요때 박수! 그래서 우리 김제 많은 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살만하겠지요? 그래서 농경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벼농사의 메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아름다운 땅 김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평선 축제기념 축하 공연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정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런데 가장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팔색조 같은 매력의 그녀 노현희 씨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매력 만점 나영희 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현희 씨의 무대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들려드릴게요. 정말 생명의 땅, 풍요의 땅, 아름다운 세계적인 또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정말 여기 와보니까요. 제가 몇 번 오기는 했었는데 그냥 다녀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르고 싶고 정말 눌러 앉아서 살고 싶은 그런 멋진 김제에서 또 이렇게 유명한 벽골재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네, 제가요 또 두 번째 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우리가 또 요즘에는 인생 100세 시대가 아니라 150세 시대라고 합니다. 네, 젊고 건강하고 우린 항상 어려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즐겁게 살자는 의미에서 노래 제목은 어려요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일어나서 같이 지금 댄스 타임입니다. 나영희 씨가 부릅니다. 천년 사랑. 아리아리 쓰리 쓰리
이렇게 맑고요. 요즘 바야흐로 나들이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갈지 참 고민들 많이 하시죠? 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벽골지 오시면요, 우리 한국 농경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과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곳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있는 벽골지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또 깨알 자랑했지요. 자, 많은 분들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연인들도 참 많으시지만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를 보여주고 문화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무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게 꾸며주실 것 같은데요. 늘 넉넉한 미소가 멋진 남자 김명구 씨가 준비하고 계시고요. 호탕한 웃음소리가 매력적인 국민 배우 전원주 씨도 와 계십니다. 먼저 김명구 씨의 무대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배우 전원주 씨의 무대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졸음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앵콜이에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사람한테 대접해 줄 줄 아십니다. 가수들한테만 앵콜 오시지 말고 제가 짧은 사람한테도 앵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다늘게 전원주가 복이 터졌습니다. 우리 회장님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시고 제가 키가 안전하으나 똑같아요. 작은 키로 그래도 노래하려고 제가 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농사 한 달째를 물건 없는 우리니와 불안나 조거리가 준비해 전 가슴이 터지도록 고맙습니다.
농경 문화의 중심지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바로 벽골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평선 축제 김제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시면 오감만족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알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때도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로 18번째인데요.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멋진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자, 2016년 김제 지평선 축제 기념 축하 공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즈앤 가요 앙상블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죠. 매주 복지TV에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서정우 씨, 춘향아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2016년 김제 지평선 축제 기념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재즈와 가요왕 상불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내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멋진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앞으로도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무대는요, 바로 무대 위의 작은 거인 트롯계 슈퍼스타 오은주 씨를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래간만입니다.